사람을 알려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을 보라란 말이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야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즘 청소년들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목적을 대학 입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책을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독서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선인들의 지혜가 축적된 인문고전입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인문고전 독서법이라는 주제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고전 독서법을 연구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적용을 해보신 교육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이지성 작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성 작가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일단 인문고전 물론 좋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책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요. 연령대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인문고전은 말 그대로 문학, 철학, 역사 고전인데요. 이것을 일단 연령대별로 읽는 순서가 다르기는 한데 어떤 구체적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책의 종류는 연령대별로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방법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죠. 책의 네. 종류나 방법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그 책들을 어떻게 좀 잘 읽어야 되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려운 인문고전을 읽다 보면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차차 풀어 나가겠지만 정말 좀 심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예.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결국 그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부작용은 결국 부모의 욕심, 교육자의 욕심. 그러니까 그 한 아이를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인문고전을 어린 시절부터 그 엄청난 지혜를 이렇게 축적시켜서 아이를 뭐 천재 뭐 이런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뭐 교사나 부모의 과도한 욕심, 그리고 좀 강압적인 독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를 좀 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를 뛰어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피교육자를 인간으로 보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때는 굉장히 부작용 없이 굉장히 행복하고 훌륭한 독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인문고전에 접근을 하면서 선인들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드는 인문고전 독서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그 저는 작가입니다. 네,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인문고전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 실제로 어렵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인문고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다들 질려버리는 거죠. 그 깊이와 난해함과 방대함에 질려서 첫 장을 펴자마자 뒤로 다 나자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또 일종의 편견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에 불과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문고전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는 또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저도 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많이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원래 책도 안 읽잖아요. 베스트셀러도 잘 안 읽는데 그래도 그나마 베스트셀러라도 읽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의 독서 습관을 보면은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베스트셀러 위주, 특히 뭐 문학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현대 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소설이나 또 자기계발서 뭐 이런 쪽 분야의 책들은 어떤 나의 위안, 마음의 쉼, 이게 전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 단계의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왔고 주변에 다 그런 독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고전을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괴리가 굉장히 이제 격차가 서로 간에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놀래서 덮고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네. 제가 그 옛날에 우리 반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교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한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어떤 제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참 그 교사로서 그때 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자 우리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천재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진짜 처음부터 천재였을까요? 아, 역시 모르시는구나. 역시 네 아인슈타인을 제품으로 연결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인슈타인이 원래부터 천재였던 건 아니죠. 네, 그 굉장히 말이 늦게 터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아 얘가 보니까 너무 좀 시쳇말로 좀 띠라는 거예요. 얘가 좀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막 산만하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 명언을 던지잖아요. 아인슈타인한테 손가락 지르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게요. 네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갈게. 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선생님이 전체 있는 앞에서 그 정도의 폭언을 했다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20대 중반에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하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학교에서는 바보였는데 20대 중반에 천재가 그것도 인류 역사에 기인하면 천재로 변신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참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고 들어가 봤더니 아인슈타인이 12살 때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막스 탈무드라는 유대인 의대생을 만납니다. 근데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유대인 교육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자기 집 가정에 명문대생을 초청을 해서 그 명문대생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술이라든지 문학 이런 각 그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 소양이 깊은 학생을 초청을 해서 자기 자녀들하고 만나게 해줘요. 멘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1대1 교육이 있어요. 예. 근데 이 1대1 교육이 일종의 제왕 교육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를 보면 왕은 있잖아요. 왕세자가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1대1 교육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층이 내려갈수록 어쩌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많아지죠. 학생이. 예. 이 가장 전형적인 나쁜 상태가 우리나라 선생님 있고 학생 많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서로 싫어하는 분위기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악의 교육인데 아무튼 이런 1대1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 막스 탈무드가 아인슈타인에게 처음으로 권했던 책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었어요. 예. 아인슈타인이 그때 인문고전을 만나고
깊이 그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친구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나는 앞으로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좀 17살쯤 되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막 취하고 막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술 먹기 시작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은 술에 취하면서 살겠지만 나는 칸트의 철학고전에 취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의 두뇌가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어떻습니까?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책을 쓴 저자들은 천재 중에 천재겠죠.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인슈타인의 두뇌는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천재처럼 사고하는 두뇌로. 네. 그 과정이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거 다 마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뒤바뀌는 거죠. 천재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인슈타인 스타일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저자, 노벨 문학상 수상 그분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뭐 아인슈타인과 거의 친구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그 사람도 인문고전 독서를 10대 초반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재 문학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재 우리 레오나드로 다빈치 여러분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원래부터 천재인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30대 중반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뭐 레오나드 다빈치가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그 뭐 유명한 양반이 계신 그 피렌체에서 나름대로 예술가의 도시 피렌체에서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로렌초 데 메디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황이 그 성당을 큰 성당을 이제 새로 예술 작품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피렌체 유명한 예술가들을 다 불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거기 가서 정말 최고의 천재 대접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고 조각 갈고 있을 때 주머니에다 손 찌르고 피렌체 뒷거리를 우울하게 걸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인데 천재성이 발휘가 안 돼서 고민하던 끝에 36살 때 라틴어를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학을. 그리고 밀라노에 위치한 도서관에 가서 인문고전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해요. 그 독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즉 뭡니까?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보면 인문고전은 독서는 이 조금 부족한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 천재로 태어났을 때 천재성 발휘되지 못해서 묻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천재성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제학자기도 하고 철학자인데 우리 자유론이라는 그 천재 사상가입니다. 영국 최고의 어떤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저작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결정을 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들은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켜서 천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8살 무렵에 웬만한 인문고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아버지랑 항상 토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천재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 두뇌 용량은, 내 두뇌 능력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내가 천재로 변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서전에다가 써놨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변화시키는 힘이 역시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삼국지의 제갈공명. 이 양반도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10년 동안 알잖아 유비가 삼고초려 그 오두막에서 뭐 오두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10년 동안 융중이라는 곳에서 인문고전을 광적으로 읽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재로 변화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문고전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니까 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문고전 읽으세요? 아, 다 알아요? 안 읽는 거? 네. 이렇게 좀 고민하는 표정을 왜 짓고 그러시는지. 안 읽는 거 다 압니다.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선진국은 어떨까? 미국은 말이죠. 그레이트 북스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심지어 노숙자들 도와주는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이런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뭐냐면 인문고전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국가에서 만든 도서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문고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면 우리가 하버드나 에일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미국 최고의 그 대학 평가자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이라는 이런 책의 저자인데 그 저자의 말에 따르면 하버드나 스탠퍼드대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 아니래요. 이것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뉴 대학, 리드 대학, 말보로 대학, 뭐 세인트 존스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개 대학인데 이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은 그 뭡니까? 입학생들이 전교 상위 5% 안에 든 사람들이 다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개 대학은 전교 상위 30%까지 입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버드 뭐 이런 친구들 하버드 이런 대학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오면 하버드대나 스탠퍼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학자나 과학자나 또는 어떤 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비율이 하버드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대학 네 군데에는 아이비리그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모르시죠. 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책을 알려주는 책이 나는데 안 읽으니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근데 뭐냐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 네 개 대학 그 거기가 바로 세인트 존스 대학인데 세인트 존스 대학은 대학교 4년간의 교육 과정이 인문고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S대 뭐 이런 데 가서 공부 안 하고 4년 동안 인문고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드 대학 여기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그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예. 뭐 좀 아이폰으로 유명한 그 양반이 고백을 했죠. 내가 최고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재학 시절에 이분이 뭐 중퇴했어요. 대학 그 리드 대학도 인문고전 100권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혜택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남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뭐 에일 대학교도 하버드 대학교도 모든 대학교에 미국의 약 160개 대학에서 고전 읽기 100권 읽기 프로그램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이런 데는 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가 뭐 11만 권인가 그래요. 웬만한 우리나라 지역 도서관만 해요. 고등학교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 인문고전 독서법을 그 인터넷에서 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든지 미국 대학에 막 수석 합격한 한국인 학생, 막 그런 데서 학생회장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그분의 어떤 주업 중에 하나예요. 아, 인문고전 독서는 미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하여튼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시원해서, 속 시원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인문고전 독서를 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미국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플라톤의 국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일단 유명한 책입니다. 지은 지 2천 몇 년이 넘은 책인데 플라톤의 국가가 있으면은 이 책을 읽어요. 국가를 처음부터 다 읽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에 가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국가에 관련된 주석서를 다 찾아 읽어. 해설서. 그리고 와서 에세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토론을 해요. 네.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이걸 가지고 플라 국가 베껴쓰기를 한다고. 베껴쓰는데 이 강도가 어마어마하대요. 상상을 작가님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영어로 뭐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든지 할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한국은 전혀 그런 교육이 없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죽으라고 할까?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인문고등부 뭐하러 있냐? 고리타분하다, 짜증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있다가 나라 망쳐먹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그 독서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서 난리냔 말이죠. 왜 가장 지성적인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네, 우리나라처럼 쓸데없는 거안 가르쳐 취업 공부 안 시키고 왜 4년 내내 인문 고전만 읽게 만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조선통신사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백제 아직기와 왕인이 그 인문 고전을 전달해줬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우리 아시아를 보면은 중국이 인문 고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그 다음 강국이 조선이었죠. 한국, 우리나라였죠.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문물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힘의 구도가 항상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 한국, 중국으로 바뀌잖아요. 네, 여기를 인문고전 독서, 책을 통해서만 얘기한다면 어떤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냐면요.